진짜 봤는데? 그런가? 어. 잘못 봤나? 나 진짜 봤어. 아, 죽어. 그래도 솔직히 누가 갖고 있으면 한 번씩 나가서 가격이 궁금하긴 해. 맞아. 어. 집에 있는 제일 비싸 보이는. 그 아빠 막 발로 차 막 개박그래, 그거. 안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어, 튼튼하네. 튼튼하네. 그치? 어, 이거 왜 이렇게 추워? 아, 오늘 전체적으로 추워. 저는 나중에 뚠티 진품명품 아니야, 갈 수 있습니다. 오빠. 살찌죠. 여러분 하이에나 들어가겠습니다. 오빠 오늘 왜 이렇게 하이에나 열심히. 갈게. 이거 왜 아빠가 오늘 맛있던 거? 가지마. 아, 여기다 버리고 가려다가 딱 걸렸네. 안녕하세요. 어, 왜 몰라. 버리고 가려다가 딱 걸렸어. 네. 얘야, 니가 빼먹고 중단했어. 아니, 나 먹었어. 뭐 계속 먹어. 안녕. 그거 자주. 자주라는. 뭐. 자주 아이디, 자주. 자주. 너무 춥다. 다 털어 먹어도 돼. 다 털어 먹어도 돼. 나 오늘 너무 예쁘다고? 왜 그러지? 누나.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예쁘다고 하는 날을 뭔지 알겠어. 후면이 저 예쁘다고 하는 날 뭔지 알았어. 왠지 알아요? 속눈썹 떼면 예쁘다고 하시네. 속눈썹 붙이고 오면. 예쁘다는 말 들었는데. 속눈썹 붙. 떼고 와서 생방 하면은 뭐라 그러고 녹방은 예쁘다 그러고 녹방은 예쁜 건가? 아 빈말이라고요? 거짓말 그냥 하는 얘기야 빈말을 왜 해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해야지 네가 할 말이야 그게? 인생에 참말을 해본 적 없는 네가 할 말이야 저 진심만 얘기해요? 무영혼만 얘기하는 네가 할 말이야 아 화장을 안 해야 예쁘다고? 당연히 믿죠 예니가 산 옷인데 예쁘더라고요. 일단 나 모르겠어. 이분 남자들이랑 옷 잘 몰라.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여자 옷은 다 좋아하지 분들. 예쁘지 않아요? 예니가 산 건데. 예니야, 좀 그 생방대 분들 나중에 줄래? 아 네. 아 이거 못 봤는데. 앞에 빌려드릴게. 먹었어? 보고 싶다. 어 아니 나 다 봤지. 크리스마스까지만 녹음하고 있을게. 아 오케이. 숙보. 성공하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월요일 습관. 전날 일찍 자고 월요일에 일찍 출근 후 책상을 정리하는 것. 선배님 마이크만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8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를 월요일에 띄워드렸습니다. 성공하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월요일 습관 전날 일찍 자고 월요일에 일찍 출근하고 책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요? 전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출근하고 책상 정리하는 거 예, 이거 말고도 아침을 꼭 챙겨 먹거나 힘든 일부터 먼저 처리하거나 밝게 인사하거나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린 집에만 있다. 우린 책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뭐 어쨌든 직장에 나가거나 학교에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있거나 피곤한 건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예. 배텐을 듣는 이 시간이 된 게 참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월요일을 잘 보낸 거니까요. 자, 매일매일이 일요일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월요일 더덕 퀴즈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볍게 노래 듣고 치킨을 가져가는 시간입니다. 도전자가 직접 선택한 연도의 가요가 문제로 나가는 음악 덕후 퀴즈를 할 거니까 같이 풀면서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 장예원 아나운서와 돌아오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여러분의 일상을 소개하는 워밍업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하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남성 의류 브랜드 런던포그에서 의류 교환권을 드립니다.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60개 치킨, 성원 에드피아, 난닝구닷컴, 반올림 피자샵, 유한양행, 명륜진사갈비, 따수미 난방텐트, 자담치킨, 유유제약, 이브자리,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동탄 호수공원 라크몽, 족발 야시장, 현대 오일뱅크, 삼성화재 다이렉트, 대방건설과 함께합니다. 프리선언 들어갈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신선호님, 섣부르게 퇴사하고 우울하게 취준하는 취준생입니다. 다음 주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요런 함정에 빠진 분들이 많죠. 네. 경력 단절이 길지 않길 바라고요. 이찬형님, 18년도에 전역했다가 예비역 재임용으로 다시 군대 갑니다. 홀. 반응들이 예상되지만 축하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비역 재임용. 네. 말뚝이죠? 아닌가? 다른 건가? 아무튼 잘 다녀오세요. 이재훈님, 새 직장에서 무지개색 소티를 입은 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뚠티가 생각나던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네. 은근히 잘 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한테까지도 왔죠. 8636님, 베러버니 별다방에서 이번 겨울 시즌 에디션으로 북극곰, 여우, 펭귄이 담긴 제품이 나왔네요. 이건 베디 장폭스 팽디 아닌가요? BTU의 확장 어디까지인가죠? 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체인을 갖고 있는 그 커피 체인에서 BTU를 또 이렇게 참조를 해서 굿즈를 만들었다고요? 소름이네요. 예, 마이크 안 열렸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거를 그 제보를 여기저기서 해주더라고요. 이건 나를 위한 거다라고 해주면서 그러면서 사준 분들은 거의 없었는데 참고로 저는 그릇을 하나 샀습니다. 북극곰, 여우, 펭귄이 그려져 있는 그곳 그릇을 하나 사서 갖고 있어요. 겨울에 혼밥할 때 그걸 쓰려고 합니다. 1063님, 형님, 형님, 주변에 베텐 전파하는데 들어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비참해요. 있습니다. 전파는 하지 마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혼자 즐기시고 네, 그러다가 우연히 베테너를 마주치면 그냥 너도? 야 나도? 뭐 이 정도라고 넘어가는 쿨함. 예. 1355님 갑자기 생각났는데 올해 크리스마스에 눈 안 오겠죠? 안 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아까 그 그릇에 여우랑 다 그려져 있었지, 펭귄이랑. 노래 좀 듣는다 자랑하고 싶은데 어디 알릴 데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베텐으로 오십시오. 베텐에서는 1초만 듣고 노래를 마치는 희귀한 능력을 마음껏 뽐내도록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황금 귀도 뽐내고 치킨도 득템 가능한 능력자 발굴의 시간. 바로 시작합니다. 더덕 퀴즈 쇼! 과즙미 팡팡 장예원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과즙미 네. 터지는 장예원입니다. 뭐 이런 걸 냉큼 받고 그러세요. 사양을 할 줄 알아요. 네. 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이돌들이 나오면 보통 과즙미라고 하면 아 저 과즙미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자 이제 제가 아이돌이 아니니까요. 30대를 돌파한 장예원 아나운서는 과즙미 칭찬 하나하나가 다 받아요. 하나하나가 아쉽습니다. 네. 네. 자, 채팅창에 상한 거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이분 차단해드릴까요? 어, 네, 차단해주세요. 네. 두리안이라고 하신 분들. 두리안이요? 네. 이런 분도 차단해주세요. 그래요. 청국장 같은 상큼함. 아, 진짜. 잡예원이 청국장까지 들을 정도입니까? 오래된 과즙 뭐죠? 어, 아, 제가 그 정도인가요? 31년산 과즙. 네. 참외 정도로 하자. 참외? 네. 좀 상큼 터지는 거 뭐 있죠? 레몬? 지금 청취자들 터져볼래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네? 어? 터져볼래. 터져볼래라고 청취자들 위협하는 거예요? 얘기 있죠. 네. 네. 자, 아무튼 지난주에 이어서 소개할 멘트가 없어서 과즙미 팡팡이라고 작가가 써놓은 것 같은데 아니, 언니 뭐예요 지금 이거? 그걸 이거 뭐예요? 과즙미 아, 어쩌세요? 성의 없게 예, 과즙미 팡팡 아, 네. 팡팡 이렇게 시작할 거 그랬네요 과즙미면 갈변한 사과라고 하신 분이 아, 아니 네. 제가 아니. 보기엔 근데 과즙미보다 팡팡이 더 웃겨요 그치, 팡팡 자, 아무튼 이번 주에 딱히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아니, 어이가 없네요. 대본을 이런 식으로 쓰면은 돈을 얼만큼 받아가야 되는 건지. 주말에 분명 저랑 연락했거든요. 지금 베텐의 최대 권력 메인 작가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왜냐면 이 과즙미 팡팡은 해야겠네요. 제가 봐도 성의가 없어요. 과잠바 팽팽. 아, 베디요? 네,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대세 얼굴상이 과일상이잖아요. 네. 장예원 씨는 본인 굳이 과일에 비교한다. 과일? 네. 저는 윤태진이 귤을 선점해 버렸어요. 자기는 언니가 귤상이래요? 아니, 귤상은 아니고 네. 귤상을 약간 매기는 거 아니에요? 예. 하루에 귤 최면 50개를 먹는다고 허세를 부려가지고 귤미춘이 됐습니다. 오, 한 예. 자리에서 50개 먹는 거예요? 네, 완전 뻥이죠. 어떻게 50개를 먹어요? 허풍이 네. 심해졌네요. 허세를 부려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심슨 된다고 50개 먹으면. 우리 작년 아나운서는 과일 하나 고른다면 나에게 나랑 딱 맞는 과일 딸기. 왜요? 딸기 좋아하니까요. 피부에 자신이 없다? 예? 저 피부 말고 자신 있는 거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왜 딸기입니까? 그냥 뭔가 분홍분홍하고 딸기가 분홍이에요? 빨간색 아닙니까? 빨간색이네요. 그 어쨌든 뭐 제가 좋아하니까요. 뱀딸기라고 하신 분. 뱀딸기? 옆에 딸기 코 있다고 하신 분 있고. 복숭아. 복숭아 같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그래요. 딸기잼. 이런 거 괜찮네요. 네. 성재형은 코가 한라봉. 이런 거 어떡할까요? 터져볼래, 팡팡. 즙이 돼볼래? 과즙이 돼볼래? 과즙 되실래요? 쥐어 짜줄까? 네, 과즙 네.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포도먹은 여우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앞서 프리선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약간 곰 같고 아니면 코 큰 거는 다 베디한테 오잖아요. 저는 여우 관련된 상품을 다 저한테 보내주셔서 저는 그 껴안고 자는 인형도 여우고요. 모든 게 여우예요, 정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근데 네. 곰은 귀엽잖아요. 곰이요? 네. 곰은 사실 멋있고 포악하고. 아니 북극곰 귀엽잖아요. 북극곰 그 얼마나 무서운 야생 동물인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가요? 저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무서우신 네. 분이죠. 콜라 들고 있다고 북극곰한테 굉장히 쉽게 봤다가 네. 크게 당한 사람들이 있고요.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지난주가 워낙 지난주 방송이 재밌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리고 갑니다. 아시죠? 갑자기요? 예. 자, 장예원 아나운서 앞으로 0929님이 문자 보냈는데 인터넷 서치하다가 누군가가 장예원 아나운서 사주를 풀이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모두 비켜라. 내가 나가신다의 주인공으로 살기 쉽습니다. 라는 구절이요. 이런 구절이 있던가요? 가끔 이제 유명인 사주를 인터넷에 올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딱이네요. 근데 이거는 모두 비켜라 내가 나가신다? 예. 제가 이런가요? 작년은 이런 말투를 안 써요. 작년은 다 꺼져. 내가 간다. 다 비켜. 예. 다 터져볼래? 모두 비켜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다 터져볼래 이렇게 하죠. 다 나와. 작년 허이 허이 이렇게 하죠. 저는 굳이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죠. 네. 허이 허이. 너네 미친 거 아니야? 네. 제가 너네 미친 거 아니야라고 말할 사람이 회사에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전 왜 들었죠? 그러니까 왜 네. 들으셨죠? 내가 다 찢어놓겠다. 터져볼래 이 정도. 네. 저도 사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게 아니라 제 사주를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맞아. 그때 뭐 막 엄청 맞는다고 하셨던 거 있는데. 예, 막 거기 제가
아, 거기 기억났어. 가장 기억나는 겁니다. 배성재는 누구와 같이 살게 될지 정말 복받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었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배디 되게 따뜻한 뭐 화로 같은 남자다? 이런 화로가 아니라 벽난로. 벽난로 같은 남자다. 그래서 뭐 자기 너무 잘해. 제가 정말 소름 돋는다 이건. 소도똑. 저도 맞다. 그런 거 있었어요. 장예원과 만나게 될 남자는 굉장히 복받은 남자다. 이런 거 있었어요. 어디서요? 인터넷상에. 제 거 다 찾아보셨나봐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벽난로가 아니라 벽난노인이라고. 벽난노. 직화고이 같은 남자. 직화고이 괜찮다. 네. 직화고이 좋네요. 둘 다 선 넘네. 자, 오늘은 그 즉석 노래 퀴즈로 갑니다. 연도별 인기가요 문제가 나갈 건데요. 연도는 직접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말머리에 2003, 2018, 1995, 1995 이런 식으로 자신 있는 연도를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랜덤으로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방식이죠? 지난주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자, 자꾸 왜 지난주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 지난주 기억이 나거든요. 아, 1978 되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1990 되나요? 1990. 1990? 보랏빛 향기?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네, 자. 그 원하시는 시간을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1초간 들려드리고 어떤 곡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을 골라드릴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의 기회도 못 맞히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깁니다. 그리고 오늘은 0초부터 10초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노래를 맞히면 치킨 상품권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도전자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노래 불렀니? 네, 괜찮아요. 저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노래 부르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래 너무 잘해서. When you are. 근데 저 옛날에 진짜 노래 잘 불렀어요. 저 백지영 노래 부르고 이랬어요. 여러분, 총 맞은 것처럼. 자각하지 마세요. 총 맞은 것처럼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나 나도 노래 잘하고 싶다. 우리 후배들이 왜 노래 잘하지? 후배들 중에 누가 또 잘하는데? 선재, 시윤이 뭐 다 잘하잖아요. 잘하죠. 수민이도 잘하고. 수민이도 잘해? 저는 알게 됐습니다. 수민이 여기 나와서 난리 쳐가지고 실력은 잘 모르겠어. 11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치. 2개월 뒤에 막 나오고 또 보내고. 자, 연결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 없는 거죠? 결혼 계좌? 오케이. 1번. 자, 들었습니다. 인사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저는 전라남도 화순에 살고 있고요. 네. 이름은 빵이 아빠라고 합니다. 빵이 아빠? 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름이 빵이거든요. 아, 아~ 아이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네, 강아지.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어가지고. 결혼 안 예. 하셨어요? 예. 빵이 어떤 종이에요? 웰시콕이요. 너무 귀여운데.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오, 두 마리나 키우세요. 다른 친구는 이름이 뭔가요? 수아요, 수아. 빵이랑 수아랑? 예. 예. 빵이 수아 몇 살 정도 됐어요? 빵이가 지금 1년 6개월 됐고요. 그 다음에 수아가 9개월 됐어요. 우와. 완전 새끼들이네요. 근데 둘 다 13kg 정도 됐어요. 아, 엄청 많이 먹여서. 먹이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네. 다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강아지들이 이상하게 좀 커요. 아 근데 웰시코이가 원래 작은 강아지는 아니거든요. 좀 중짜. 네, 예. 맞아요. 그 다른 친구 중에 20kg 되는 친구. 네, 큽니다. 원래 웰시코이는 좀 큰 종이라서 좀 먹이고 이러면은 많이 커진대. 저희 지금 동물농장이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강영욱씨가 아, 네. 아니기 때문에 동물농장으로 예. 제보해주세요. 자, 몇 년도를 이번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1999년도 할게요. 1999년. 이 당시에 몇 살이셨죠?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요. 오, 고등학교 아, 1학년? 네. 그 한참 공부하면서 노래 많이 들으신 건가요? 어, 그때 한참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노래방 많이 다니고. 오. 네, 노래 많이 듣고. 그때 한참 이제 락발라드 같은 거 좋아하고. 아. 락발라드? 공이 네. 학번이신가 보네요, 그러면? 예, 네, 맞아요. 그렇군요. 어, 그러면 이따 한 소절 노래 부를 때 락발라드 부르시나요? 네. 어, 빨리 듣고 싶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세기말적인 락발라드 한 소절 잘 하시면 저희가 기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큐! 어, 떨려. 뭐죠, 노래 제목은? 어, 박완규 천년의 사랑. 오, 천년의 사랑. 아, 예. 어마어마한. 카우보이 비밥 애니메이션이 생각나는. 자, 들려주세요! 네. 내 마지막 소원을 하늘이 끝내 우리 적셔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 속에 하늘을 태지 나를 네. 오, 근데 잘 부르시네요. 아, 예. 저 어디까지 가시나 봤는데. 우와. 아, 그러니까요. 갑자기 보기. 저 뒤집힌 오. 거는 가산점으로 딩동댕. 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땡쳤을 거예요. 마의 구간 실패. 오. 예. 킬링 포인트에서 작년에 전사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가산점 드립니다. 예. 1계급 특집. 자. 그래요. 그러면 빵이 아빠. 네. 빵이 아빠. 빵이 아빠는 기회 세 번이시고요. 네. 99년 노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느 구간 선택하실까요? 어, 1분 0초 할게요. 1분 0초는 1분이란 얘기죠? 네. 1분에서 1분 1초 구간 들려주시죠. 어? 자, 이 노래 뭘까요? 자, 딱 들어도. 다 줬다. 너무 안 들린다. 너무 안 들려요. 그게 1초입니다. 어, 잠깐만요. 마치 나온 듯 안 나온 듯한 게 바로 1초. 아, 이건 진짜. 네. 그거, 아, 잠깐만요. 예. 제가 1분을 연습을 했는데. 네. 아, 1분을 싹 또 외우셨구나. 가볼까요? 엄정화 몰라. 엄정화에. 몰라. 몰라? 정답입니다. 어. 자, 치킨 한 마리 획득하신 빵이 아빠. 어, 별로 네. 안 기뻐하시네요, 빵이 아빠님. 아, 방금, 아, 되게 혼자서 내적으로 기뻤어요. 아, 내적 쾌감. 그쵸? 네. 네네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실 건가요? 예. 자, 치킨 두 마리 도전. 틀리면 0마리입니다. 그치만, 예. 기회는 세 번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어디 열어볼까요? 네, 또 1분 할게요. 자, 1분만 노리시는구나. 1분에서 1분 1초 들어볼까요? 와, 너무 진짜 무섭다. 나도 못 들었다 이거는. 한번 다시 들을 때. 아, 다시 들리네요. 아, 너무 양심적으로 네. 심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려드린다. 심했다고. 네. 자, 큐. 와. 들어도 모르겠네요. 너무 빠른 부분이에요. 와. 이건 그냥 경적 아니냐고. 뭐가 지나갔나? 라고 하신 분 있고. 0.1초 정도.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신 분. 네, 우리 땅입니다. 자, 3초 드립니다. 2 1 땡. 자, 첫 번째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다른 구간 어디를 들어보실까요? 1초에서 2초 할게요. 1초에서 2초 구간 선택하셨습니다. 들어볼까요? 초반. 어? 오, 이게 1초예요? 오. 와, 이게 초반에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는구나, 이 노래가. 네. 아, 잠깐만. 1초에서 2초라고 했죠? 응. 네. 잘못 줬어. 아니, 지금. 잠깐만.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니, 노래 신 받느라. 잠깐만. 결혼하잖아. 맞아. 정신이 딴 데가 있을 수 있지. 정신이 아주 그냥. 맞아. 근데 힌트 많이 드린 거야, 이거. 그래서 1초에서 2초. 빵이 아빠님. 잠시만요. 연결해 볼게요. 자. 빵이 아빠님. 네. 자. 1초에서 2초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빵! 빵!
데이비 모스의 Get up. Get up. 잠깐만 다시. 뭘 이렇게 맞췄는데. 다시 연기해줘. 잠깐만. 1초에서 자, 2초가 안 들어. 빵이 아빠님 연기 좀 부탁드려요. 1초에서 2초가 안 들었어요. 처음 들은 것처럼. 네. 네. 자, 1초에서 2초 들어봅니다. 아. 자, 여기 뭐죠? 이 노래 뭐죠? 제가 이 노래 때문에 이 친구 좋아하게 되는. 어? 네. 아시나요? 베이비복스 Get up. 베이비복스 Get up. Get up. Get up. 네, Get up.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대로? 예. 아. 아. 빵이 아빠. 아, 두 마리 획득하셨습니다. 자. 훌륭하십니다. 네네. 세 마리 가져가실 건가요? 네, 제가 예전에 그때 트와이스랑 그때 할 때 했었는데. 아. 그때 시간상 두 마리밖에 못 했어가지고. 네. 어. 오늘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이번에 트와이스를 참여하셨다는 건 그 트랩을 예, 예. 트와이스 레드벨벳 블랙핑크 때 어 그때 두 마리를 획득하셨군요. 네. 아 고수시네요. 아, 이미 드셨던 분이네. 그렇네. 자 알겠습니다. 저 빵이 아빠님 예. 죄송한데 그 도전을 이어가실 거죠? 어. 그때도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도 지금 일부 시간이 다 돼서 도전 네. 이어가실 거면 2부에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기다리실게요. 예, 어, 저희를 다 털어먹겠다는 얘기신데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자, 2부에 뵙겠습니다. 베이복스의 갤럽 듣고 오죠. 아, 연기에 또 동참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 들리세요, 이거? 그 아니요, 전화 다시, 목소리. 전화 잠깐만. 다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들립니다. 잠깐만, 전화. 핫소도 다 들리시나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소리 질러! 예! 전화 연결하신 분 아직도 연결됐어? 아니요 지금 아니고 아까 아까? 아까 잘 들렸죠? 지금 꼭 전화는 아니요 안 꺼졌어 전화 들리신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들어가니까 아니 빼돌아 주니까 이게 너무 내 손목이 너무 약한가? 너무 늘수 것 같아서 너무 쉬운데? 아 너무? 버튼으로 해야 되는데 짧게 가면 너무 또 안 들리니까. 우리야 뒤에 연결하실 분 있지? 네. 이거 바로 안 끊고 갈게.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은 끊고 가요. 끊고 가야 되니까. 한번 끊고 가야 되는 거지. 소리가 안 들어가 짧게 주니까 아예 자 2부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빵이 아빠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 이제 곧 연결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방금 무슨 소리 내신 겁니까 저요? 네 방금 소리 그거 제 소리 아니에요? 아닌데 예 이거요? 그거 제 소리인데요? 전혀 이분이 노래 부르신 내 거 소리 아니에요? 노래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뭐지? 자, 잠시 후에 뵙겠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네. 난데. 자, 마이크 이제 들어갈 겁니다. 네. 자, 2부입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더덕 퀴즈쇼. 오늘은 음악 덕후 퀴즈고요. 연도별 인기가요. 여러분이 신청하신 바로 그 연도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콕 집어서 저희가 연도를 드렸잖아요. 네. 지금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사실상 오픈북 네.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자, 장례원 아나운서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1부에 연결됐던 웰시 코기 두 마리 키우는 빵이 수아 아빠께서 지금 치킨을 두 마리 획득한 채로 네. 세 마리 이상을 더 뜯어가야겠다고 다 털어가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죠. 굳이 스팟 나가는 때까지 기다려서 2부까지 남아 계세요.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너무 자신감이 넘치셔서 불안합니다. 몇 마리까지 가실 거예요? 만약에 다 맞추면? 솔직히 다섯 마리까지 가고 싶긴 한데 제가 너무 길게 하면 뒤에 또 하시는 분들이 안 될 것 같아서 세 마리 정도? 아, 이거 마지막 기회다. 네. 어, 알겠습니다. 자, 세 마리를 가져가실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틀리면 0마리, 맞으면 3마리. 자, 어느 구간 골라보시겠습니까? 1분 0초요. 아, 1분이요.
1분만 노리셨다고 하니까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1분을 다 외우셨거든요. 1분에서 1분 1초 구간 들려주시죠. 아우 짧다. 이거 뭐예요? 뭐가 쭉 깔리는 느낌. 오. 자. 와.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가볼까요? 3. 다시 다른 구간으로 다시 할게요. 자,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두 번의 기회 남아있고요. 어느 구간 열어보실 거죠? 1초에서 2초 할게요. 1초에서 2초 초반대를 선택하셨습니다. 들려주시죠. 자, 감미로운 노래. 자, 왠지 좀 긴장되죠? 뭐 몇 마리 털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베텐에서는 약간 그 사망 플래그 예. 끝이 다가온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실로암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두 마리만 할 걸 그랬나. 자, 3초 드립니다. 3 2 유리상자 신부에게. 유리상자 신부에게. 이게 99년 노래인가요? 예. 네. 아닙니다. 아니, 너무 기다렸다는 듯 땡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마지막 기회. 세 마리냐, 영 마리냐. 어느 구간 여실까요? 어, 아까 천년의사랑, 천년의사랑 오히려 그 마의 구간을 멋있게 하셨으면 땡을 쳤을 텐데. 맞아. 마의 구간에서 삑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살려드린 거거든요. 자, 어느 구간 골라보시겠습니까? 와, 이거 진짜 준비하는 구간인데. 30초, 31초 할게요. 30초에서 31초 준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들어볼까요? 아, 되게 많이 줬다. 길게 주긴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자, 3초 드립니다. 탈락 플래그 한숨. 3초, 2초, 1초. 정답은? 아, 뭐. 아니, 1부에 두 마리 드시고 가시지. 뭘 또 2부까지 털어먹겠다고 기다렸다가 이런 망신을 당합니까? 빵이 아빠님. 아니, 또 세 마리 가져가고 싶으셨으니까. 아, 참. 빵이랑 수아가 얼마나 비웃겠어요. 시간을 예. 1부 넘길 때까지 저희가 길게 드렸는데도 하필이면 그 간주 부분만 나와가지고 진짜 아쉽네요. 그때도 세 마리 가져가시고 싶으셨다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져가셨는데 어떻게 그래서 뻔뻔스럽게 뻥을 치지? 네, 진짜 무섭네요. 아, 왜 그러시죠? 자, 아무튼 그 빵이 아빠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제작자한테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치킨이 제 치킨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뺏기는 기분이에요. 뭔지 아시죠? 모르겠는데. 몰라요? 하도 빈말을 해대가지고 공감이 안 돼요. 자, 아무튼. 과즙미 팡팡! 장미원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조금 전에 노래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조금 전 노래는 이수영이었습니다. 아이빌리. 그러면 그 이수영 씨 목소리에 안 걸리는 구간을 고르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쉽고요. 우리 빵이 아빠님 다음에 한번 도전. 어차피 두 마리 한번 드셔보셨다고 네. 하니까 저희가 사정없이 탈락시켰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 빵이 아빠님 거 편집하면 돼. 앞으로. 여보세요? 네, 주원님이시죠? 네, 제 대팬이고요, 지금 저희. 가증미 팡팡. 네. 바로, 그럼. 바로 2번입니다, 2번 연결.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시죠? 아, 잠시 사는 이노원입니다. 오, 근데 뭔가 좀 울리는 느낌이어서. 이노원님? 아, 죄송해요.
예? 어, 이거 좀 끊기는데? 여보세요? 아, 차, 네, 여보세요? 네. 성함이? 이도원이요. 오. 잘 안 들리는데, 잠깐만요. 동굴이신가요? 스피커폰 통하세요? 스피커폰으로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 이어폰 끼셨어요? 이어폰 끼셨죠? 이어폰 네. 빼세요, 이어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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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들어갑니다. 네, 여보세요?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이주원입니다. 아, 이주원님이구나. 잘 들립니다. 네, 이제.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연도를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 저 2009년 선택했습니다. 2009년이면 그래도 꽤 최근에 속하네요. 10년 전. 아, 네. 자, 지금 어떤 일 하시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주원 씨 어떤 일 하시나요? 아, 저 지금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시고. 네. 배텐을 평소에 잘 들으시나요? 아니면 뭐 전에 연결된 적 있으신가요? 아, 연결된 적은 일단 없고요. 네. 어, 평소에는 이거 월요일 날 하는 그 저녁키쇼 중에 이제 특히 음악 코너만 즐겨서. 오, 다른 코너는 재미없죠? 아, 제가 영화는 잘 몰라가지고. 아, 그럼 다른 요일 중에 좋아하는 코너 있으세요? 정말 월요일만 들으시나 봐요. 오, 특이하게 더더 퀴즈쇼를 좋아하시고, 네. 영화보다 오히려 노래 이 1초 듣고 마치는 걸 더 좋아하시고. 네. 엄청 잘 맞추시나 봐요. 예. 한 5알은 하는 것 같아요. 오, 두 곡 중에 한 곡은 마친다? 네. 네, 채팅창에 헌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진짜. 네. 몇 마리 가져가실 계획이죠? 상품 사냥꾼?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 봐서. 그래요. 목소리 되게 멋있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동굴 네. 같아요. 동굴 소리. 오, 진짜도 멋있다. 저도 화장실이라는 소리 많이 듣는데. 네? 화장실 대 동굴. 반갑습니다, 이제. 갑자기 자격필인가요? 예. 자. 아, 화장실 대 동굴 뭐예요? 짜번제라고 하신 분이. 대표 끝나면은 더 울리는 소리. 네, 우원재 씨가. 네, 뮤지컬이 됩니다. 오, 굉장히 좋으시네. 아, 성재형은 푸세식남이라고 하신 분이. 아, 이주원님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소절 가봐야죠. 아, 노래 한 곡 들으실까요? 들으시면. 어, 제가 그 휘성의 인썸니아 있잖아요. 어, 네. 허? 휘성 씨 거? 와, 이 도전하기 어려운 건데. 웬만하면 땡 나오는 노래 아닙니까? 아무튼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가봅니다. 바늘 같은 걱정을 빼고서 오지 않는 잠을 전하고 꿈보다 더 생생한 내 생각 때문에 끝내 밤을 세워. 아, 좋았습니다. 목소리와 실력은 비례하진 않나 봐요. 네. 전 장례원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진짜 냉정하죠. 와.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니까요. 이주원님이 부르는 노래에 덩실덩실 춤깔 추다가 땡을 친 거예요. 네. 예. 좋았습니다. 이주원님, 저는 딩동댕 치고 싶었습니다. 오, 진짜. 네. 아닙니다. 가창력이 있으시네. 오. 저는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 아! 예쁘기도 하지요. 가슴이 팡팡에 맞춰서 준비하셨구나. 아니, 이게 그, 반주가 없이 나가니까. 아. 약간 스타카토 느낌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땡이었네요. 아니, 저는 딩동댕 치고 싶었어요. 어쨌든 인썸니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아, 장년 가증미 팍팍이라고. 이주원님. 네. 저희 원래 이렇게 놀리는 데니까 너무 네, 상심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2009년 노래. 어느 구간 골라보실까요? 네, 0초에서 1초 하겠습니다. 0초에서 1초 구간 선택하셨고요. 초반부 들어볼게요. 뭐야? 자, 이 노래 뭐죠? 노래는 나 어려운데요? 주원 씨? 네. SS501에 네. 하겠습니다. You are man? 네. SS501? 네. SS501? 네, 네. 정답입니다. 와, 근데 앞부분에 그 요거만 듣고 어떻게 맞히셨어요? 아, 아는 노래였습니다. 오, 이거 노래 중독성 있잖아요. 데디의 힌트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방해예요.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네, 방해하는 겁니다. 별로네요. 네. 자, 수능 금지송이. 이렇게 수능이 또 지났으니까. 네. 드린 거고요. 한 마리 획득하셨고요, 주원 씨. 많이 가져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도전하시겠죠?
네, 하겠습니다. 어. 가보겠습니다. 자, 두 마리 도전. 틀리면 0마리, 맞히면 두 마리. 어떤 구간? 0초에서 1초 하겠습니다. 0초에서 1초. 어떤 구간? 반말하신 건가요, 지금 청취자한테? 예? 지금 어떤 구간? 자막을 친 거예요, 자막. 아, 그래요? 음성 자막. 라디오지만 저희는 3차원적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하나 했네. 네. 어떤 구간? 0초에서 1초 들려주시죠. 오! 난 알 것 같아요. 난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결혼해줄래. 정답입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와, 어떻게 난 이것만 듣고 아셨을까요? 대단하시네. 또 목소리가 딱 이승기 씨 느낌이었죠. 두 뭐, 마리 획득하셨습니다. 혹시 음대 다니시거나 뭐 음악 쪽은 아니시죠? 네, 그쪽은 아닙니다. 전공이 어떤 거세요? 아, 저 그 사범대에서 그 교육 쪽 전공하고 있어요. 아, 교육 전공이요. 아. 근데 진짜 잘 맞추신다. 지금 이게 딱 일부분만 듣고 맞히셨어요. 이러다 다섯 마리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웃으면서 가져가시려고. 자, 선생님이 되실 우리 이주원님. 자, 다음 노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느 구간 여실까요? 멈추겠어. 아, 멈추신다고요? 갑자기? 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건 이유가 되게 뭐죠? 되게 많이 가져가실 것처럼. 뭔가 이렇게 호사다마라고. 호사담. 야, 한문 선생님이세요? 아유, 그런 건 아니고. 아, 예. 선생님 왜 갑자기 되게 열심히 많이 가져가실 것처럼 하다가 예. 아, 이게 항상 뭐든지 잘 나가다가 이게 안 좋은 일 항상 시키기 마련이잖아요. 오, 배트맨의 리듬을, 패턴을 잘 알고 계시네. 저희가 보통 그 세 번째, 세 마리 때는 조금 짧게 흔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네. 그래서. 갑자기 익절, 타이밍을. 정말 월요일만 들으신 분이 많네요. 예. 가세요. 선생님의 교훈, 호사다마. 잘 네. 가요. 네. 갑자기 노래라고. 소름 돋게. 자, 이주원님 앞으로도 배틀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장례원 아나운서의 장송곡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수고하세요 하니까 마음이 더 아프네요. 네. 너무 수고한 것 같아서.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랑을 부른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장송곡 같이 불러요?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랑. 항상 궁금한데. 행복했어요. 항상 궁금한데 어떻게 한 목소리로 두 소리가 납니까? 예? 그 목구멍에서 갈라져요, 어떻게 이게? 예. 예. 화음이에요. 그음이 아니에요. 화음이에요, 화음. 예. 자, 지금 다들 잘 맞추고 계세요, 그래도. 예, 일단 두 마리를 가져가셨고, 네. 그전 분도 두 마리까지는 획득을 하셨었거든요. 저희 한 분만 더 연결해 볼까요? 네. 자, 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끊고, 저기. 두 마리에서 끊는 갑자기 익절? 무슨 타이밍이지? 갑자기 느낌이 센? 여기 아픈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독을 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아, 어떻게 알았지? 배텐이고요. 지금 바로 연결할게요. 이 배텐 많이 들은 분이네. 헌터가 아니야. 우리가 독 타는 타이밍을 알았어. 아, 그러면 혹시 그러면은 그러면 클로징 하나요? 여기 노래하자. 청취자 클로징 하나요? 청취자 퀴즈 먼저.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자 청취자 퀴즈 연기 시간 괜찮아? 한 명 더 연결해야 돼. 시간 많이 못 떴어요. 그래? 이분이 두 분. 그럼 청취자부터. 네, 청취자 퀴즈. 네. 청취자 퀴즈. 네. 자 도전. 그냥 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문자 전용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퀴즈 드릴까요? 자 2000년대 걸그룹 세 팀의 히트곡을 한 곡씩 골라서 전주 부분을 릴레이로 엮어서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순서대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세 곡을 모두 맞힌 분께는 랜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랜덤 선물 기대되네요. 네, 아, 요즘 랜덤 박스 유행이잖아요. 좋네요. 네. 자, 그러면 문자 전용 퀴즈 릴레이 송 들어볼까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같이 들어야지. 지금 보내지 마세요. 쏨디가 봤습니다. 표현했어요. 나중에 받아야 되는 거라. 한 번 더 들어본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쉽다. 네. 이거는 뭐 네. 랜덤 선물을 퍼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벌써 뭐 채팅창에 정답 보낸 분들이 수두룩한데요. 자, 문자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문자로. 자,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나중에 뽑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광고 같던 겁니다. 자, 채팅창에 거의 참여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건 나도 알겠다. 워낙 공존의 히트송들이어가지고. 너무 쉽죠? 네. 자, 두 번만 들려드려도 다들 보내실 것 같습니다. 광고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네. 뒤에 그것도 있지? 정답 발표. 정답 발표 안 돼 있네, 누나? 아, 돼 있구나. 광고 듣고 와서 하는 거야? 광고 듣고 와서, 여기, 누나는 사실 광고 여기. 광고가 아니라. 아니, 광고 듣고 그랬어요. 왜냐면 두 번째 연결 하자 치면, 그래서 그렇게 됐어. 정답 발표 요거를 그냥 여기 마무리 밑으로 옮겨주세요. 그거 옮겼어. 선배님 감기 아직 안 나왔네요. 코만. 저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거 클로징까지 해? 네, 클로징까지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자, 고맙습니다. 성공하지 마. 그렇게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월요일 더덕 퀴즈쇼 장려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문자 전용 퀴즈를 청취자 여러분께 내드렸는데, 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쏟아졌다고, 이번에. 자, 배텐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니까요. 네, 문자만으로도 배텐 제작비가 남아요. 아니, 선물도 막 더 살 수 있다던데. 이건 오바다. 뭐야. 더 보내주세요. 광고주들 덕분에 삽니다. 다 아니, 제발 많이 보내주세요. 뻔뻔하다고 하신 분이 거. 제발 많이요. 예. 자, 정답부터 좀 발표해 주실까요? 자, 정답은 뭐였죠? 바로, 원더걸스의 아이러니, 부하걸의 어쩌다, 포미닛의 하디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선물 받을 분들은 선곡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꼭 배텐 홈페이지에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주는 어떤 퀴즈인가요? 다음 주는 영화입니다. 본 시리즈 1편, 본 아이덴티티 도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 그리고 공부해서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말머리 본 아이덴티티를 달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본 시리즈 1편. 네. 신청 다 쏟아진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네.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인데. 네. 선 넘지 마시고. 네. 자, 오늘 배성재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려은 아나운서 끝 인사해 주세요. 네, 끝곡은 리쌍입니다.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팡팡. 애들이까지 좋습니다. 애기 충분히 재우신 편은 있죠? 나 끝난 거 아니죠? 애기 충분히 재우시라고. 고생하십니다. 애기 30분 재우셔도 된다고. 이제 시간 있어. 누구세요? 지금. 네, 동민이 지금 바로 연결해도 돼요. 그러면 이분이 엄청 길게 하시면 어떻게? 그렇죠. 열마리 가져가신다. 1번 충분히 확보해놓고 편집하면 되니까 끝곡을 짧게 들어도 돼. 근데 아마 우리 못 가실 것 같아. 오케이. 1번이지? 우리야? 네. 여기까지는 획득을 하셨었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까지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들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예, 저는 평택에 사는 강동민이라고 합니다. 강동민님, 실명 공개하셨고요. 네. 배텐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한 2년 정도 들었습니다. 오, 사실 실명 공개 잘 안 하시는데. 예. 아, 전 찔릴 게 없기 때문에. 찔릴 게 없다? 왜 찔리죠? 잃을 게 없다? 네, 아, 그건 아니고요. 잃을 게 없다. 찔릴 게 없다. 네. 오, 어떤 일 하시죠? 아, 예, 그냥 회사원입니다.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여자친구는? 아,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셨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어, 언제쯤 결혼하셨죠? 아, 지금 결혼한 지 6년 됐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6년째 축하한다는 말 듣네요. 네. 축하한다는 말. 어, 그니까. 6년째 듣기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초반에 듣는데. 네. 유부남으로서 배텐을 들으실 때 네. 어떤 요일이 제일 불편하신가요? 어, 딱히 불편한 요일은 없고 저는 그냥 다 그냥 즐기면서 듣고 있습니다. 어, 그럼 언제 들으시는 거예요? 결혼하셨는데? 아, 이제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할 때는 이제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회사가 딱 9시에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퇴근길에 듣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애들 다 재워놓고 이제 한 11시쯤? 그때쯤 다시 듣기로 보통 다시 듣기까지 하세요? 네, 네. 애들을 재우신다고 하는 거 보면 네. 어, 자녀가 둘? 셋? 네, 아, 두 명 있습니다. 네, 와, 목소리에서 성실함이 묻어나시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아빠 좋은 아빠신 것 같은데 그쵸? 배텐을 들으신다 주무시기 전에 네, 재밌어서 어, 아내분이 뭐라고 안 하나요? 아, 와이프는 특별히 뭐 그런 거는 아. 제가 네. 예. 네. 그래요. 뭐 같이 들으시진 않고. 아, 애들이랑 같이 잠들어서 와이프. 아, 아 혼자만의 시간에 들으시는구나. 네. 야, 채팅창에 이렇게 성실한 분이 왜 배튼을 들으시냐고. 진짜 목소리에 성실함이 네. 아주 뚝뚝 묻어나네요. 유부남의 은밀한 취미. 네. 아직 아내께서는 모르시는 걸로. 어, 은밀까지 해야 아이와 함께 예. 아이와 아내를 재우신 다음에 배텐 들어야지. 주파수 이렇게.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도를 도전하시겠습니까? 저 2009년 도전하겠습니다. 오. 2009년 노래 한 소절 부르실 건가요? 어,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감안해서 조금만 예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2009년 노래 도전해 보시겠어요? 네. 어떤 노래입니까? 김태우의 사랑비 한번. 오, 오, 너무 좋은데. 그 하이라이트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앞부분 가실 거예요? 어, 우리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서 하이라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잘 부르시나 보다. 자. 아니, 잘 부르지 못하겠다. 네. 이야. 채팅창에 애들 깨우게? 자,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축하드립니다. 아, 네, 이게 또 네. 아버님이 힘겹게 부르시는 것 같아서 네. 어, 애들 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딩동댕 드렸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빠의 특혜라고. 아빠의 도전. 아빠의 도전. 아빠의 특혜. 네. 아, 아빠치 특혜. 분유비가 내려와라고 하신 분이께. 가장의 무게가 노래에서 느껴졌어요. 치킨을 꼭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이죠. 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어떤 구간 골라보시겠습니까? 어, 영초에서 1초 선택 가능한가요? 영초에서 됩니다. 1초 됩니다. 아, 그럼 영초 시작 부분 들려주시겠어요? 자, 0초에서 1초 들려주시죠. 뿌릉! 아, 이 노래는! 유키스의 만만하니. 유키스의 만만하니. 만만하니. 정답입니다. 너무 좋아하신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버님. 자, 일단 한 마리는 됐는데, 지금 가족이 4명. 식구시기 때문에, 네. 한 마리는 좀 모자라시겠죠? 네,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 이렇게. 가야죠. 아, 아버님도 두 마리 노리시는구나. 요즘 다 두 마리를 노리시네요. 자, 두 마리 도전. 이번에 어떤 네. 구간 골라보시겠습니까? 어, 똑같이 0초에서 1초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어허, 네. 0초에서 1초 맞추면 치킨 두 마리 가져가시고 아니면 0마리입니다. 자, 들려주시죠. 빵! 자, 노래는? 0초에서 1초죠? 네. 들려드렸습니다. 기회는 3번 있습니다. 3, 2,
1. 샤이니의 링딩동. 아니었습니다. 아, 예. 링딩동, 링딩동. 자, 기회가 두 번 남았습니다. 맞히면 두 마리, 틀리면 영 마리. 열어볼까요, 어디? 1분 50초 걸면 열어주시겠어요? 뒷부분이네요, 굉장히. 네. 1분 50초에서 1분 51초. 들려주시죠. 어? 와. 그러면은? 잘 안 들리네요. 아, 아까 잘 들렸는데. 아버님, 힘내세요. 네. 아까 잘 들렸는데. 네. 아까 부분. 아, 댄스곡인 것 같긴 한데. 자, 채팅창에 벌써 아이들의 대사가 나옵니다. 아빠는 안 먹어? 아빠 치킨 싫어해. 아빠는 치킨 싫어해. 자,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꼭 맞히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왜 무만 먹어? 아빠 일어나. 자, 이 노래 뭐죠? 3 2 1 티아라의 포피 포피 걸. 아닙니다. 아, 마지막 기회. 아빠의 도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안타깝다고 하신 분들 많고 다들 야, 울고 있어요. 아빠가 치킨을 싫어하셔가지고. 아, 아빠는 목 좋아해, 목. 아, 닭목을 먹어야 돼요. 한 마리 시켜서. 아빠는 자. 피자파야. 자. 어느 구간 열어보실까요? 마지막 한 마리. 아, 한 마리. 마지막 하나. 마음을 얘기하셨네. 예. 1분 30초요? 1분 30초가 아니고 아까 제가 1분 50초에서 51초 열었죠? 네. 1분 그러면은 51초에서 52초 열렸고. 지금 너무 다급하셔서 지금,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제가 지금 배고픈가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마리를 외쳐버렸어요. 1분 51초에서 1분 52초 들어볼까요? 다 들였다. 아버지. 자, 이 노래 뭐죠? 안 돼요, 아버지.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아빠는 왜 안 먹어? 라고 하게 되나요? 그분 이거 틀린 것 같은데 한번 지금 찍고 끝내겠습니다. 네네. 네. 다비치의 마이맨 하겠습니다. 다비치의 마이맨? 네. 이런 노래가 있었나요? 다비치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빠! 아빠 왜 안 먹어? 모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아버지, 꼭 한번 다시 도전해 아빠, 주세요. 아빠는 치킨 부스러기가 좋아. 아니, 여기 찍어 먹는 겁니까? 아니, 이 정도면 네? 거의 치킨을 못 먹죠. 아, 장녀는 미소 봐라. 아니야, 나 진짜 지금 너무 슬퍼. 닭이 있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아버지, 다시 꼭 한번 도전해 주세요. 아빠는 배불러. 아, 아빠의 도전 실패입니다. 아버지. 자, 근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저보다 어리시네요. 그 이분이 제일 눈물 나는 건 저네요. 다른 라디오에서 아니야. 이분. 예. 다른 라디오에서도 선물 받은 적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어느 라디오? KBS에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이네요. 헌터신가 봐요. 뭐 헌터는 아니고. 오, 작년 인성 봐. 갑자기 헌터로 몰아. 예. 짠한 아빠의 사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성지영 일어나. 라고 하시고 있고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끝에 붙이면 되고. 예왕 선배만 우리 끝곡 속에 없는 버전을 한번 딱. 네. 자, 오늘 배성재 텔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례원 아나운서 끝 인사해주세요. 네. 선배님 거, 이현 선배 거. 자, 끝 인사. 끝곡 없어요. 들어갈게요. 네,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아빠, 아니, 오빠, 네, 예, 하고 시작하라 그래가지고. 아, 잠깐 말버리자. 알았어. 네, 이렇게 정리하듯이 딱 하는 거 듣고. 자, 들어갈게요. 네,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팡팡. 아까 나는 진이 났나? 맞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팡팡. 팡팡. 될 걸 내겠다. 고생하셨습니다. 팡팡도 고르는 거야? 대단한데? 34분이네.